하나, 대한민국 레슬링 가족 일동은 IOC의 퇴출 결정을 결사 반대한다! 하나, IOC는 레슬링 경기를 올림픽 핵심 종목으로 반드시 원상 복귀하라! 하나, 대한민국 레슬링이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찐된 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대한민국 레슬링은 올림픽 대회에서만 금메달 11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3개를 획득한 명실상부한 엘리트 스포츠의 후자 선물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IOC 올림픽 레슬링 핵심 종목 대회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회는 그동안 IOC 올림픽 핵심 종목 제외의 위기와 관련하여 본회 대표팀 선수, 감독, 코치, 전원이 지난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안면도 해병대 리더십 교육센터에 입소하여 레슬링 퇴출 반대를 위한 결의대회와 떨어진 사기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귀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16개 시도 지부의 레슬링 가족과 16개 시도 교육청 도움을 받아 IOC 올림픽 레슬링 핵심 종목 채택을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30만 명을 목표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금번 결의대회는 지난 4월에 개최된 제31회 회장기 대회에 이어 2차 결의대회로서 최근 IOC 올림픽 레슬링 핵심 종목 제외의 위기로 국가대표 선수는 물론 중, 고, 대, 일반부 모든 선수들이 떨어진 사기를 충전시키고 반드시 레슬링이 올림픽 핵심 종목으로 채택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함께하고자 개최하였습니다. 펼쳐. 이거 잘못 뛰기지 마. 메달리스트가 얼마나 씩씩하게 살아야지 봅시다. 이걸 불끈 지고 봐. 하나, 대한민국 레슬링 가족 일동은 IOC의 퇴출 결정을 결사 반대한다. 하나, IOC는 레슬링 경기를 올림픽 핵심 종목으로 반드시 원상 복귀하라.